네, 안녕하세요. 박명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무에게 대표 세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유튜브 채널 박세련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명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고 혹시 나도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걱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절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플랜을 짜면 좋을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사망을 하셔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인데요. 좀 안타까운 건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투명하게 노출이 안 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저도 말씀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금이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꽤 많으셨는데 그 돈으로 주택을 이제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 자금 출처 조사라는 리스크를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결국은 그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셨던 그런 사례가 좀 안타까운 사례가 생각납니다. 우선 자금 출처 조사는 누군가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하는 조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없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매출이 누락이 돼서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 취득이 형성이 됐다면은 증여세가 아니라 이제 부가가치세, 뭐 사업소득세나 뭐 법인세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부동산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보유하는 중간에, 그리고 양도할 때, 혹은 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그 단계마다 계속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집 한 채가 없더라도 거의 뭐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내 본의 아니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사전에 증여로 해서 주택을 증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금이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취득을 할지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분배를 할지 누가 받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좀 당장 집이 없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도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일단 계약을 해버리면은 그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상담을 먼저 하시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팔아버리시고 상담하시기보다는 미리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그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상속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서 꼭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심을 좀 갖고 당장 집이 없더라도 그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상담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상담 오시는 부분은 대부분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요 네 지역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외 지역이라면은 6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돈으로 그냥 그대로 사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 안 된 증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점검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금도 이제 고지도 해보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고지 액수 자체가 거의 이제 전 재산을 이제 날아갈 정도로 좀 휘청거릴 정도의 이제 세금을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분들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를 쌓는 과정에서 계속 세금을 이제 경험을 해봤고 얼마나 좀 무서운지도 아셨던 과정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철저하고 좀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좀 세금과 좀 덜 친하다고 할까요?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아니면은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쓰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세금 폭탄으로 날라오면은 정말 그동안 그 조금씩이라도 모아놨던 그런 재산이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한번 다가올 때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동산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실 텐데요.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팔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증여나 상속 이런 관점에서는 그 절세가 있는 게, 증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동산, 얼마짜리 부동산을 증여해주냐, 상속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건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 증여 타이밍을 잡고, 그 시점에 자녀에게 이제 부동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자녀에게 저가 매매로 떨어졌을 때 좀 더 싸게 해서 저가로 매매를 해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이익을 자녀가 이제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그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겠지만 뭐 재산이 10억 정도라면 뭐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해서 10억까지는 공제가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평균 10억이 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면은 본인이 이게 크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이 넘는 아파트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속세 과세 표준 자체가 그 재산이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라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옛날의 기준으로 부자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좀 세금을,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사망 이후에는 딱히 이게 바뀔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배우자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세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이제 중환자실이 있거나 어떤 암 선고를 받다든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때 돼서 이제 부랴부랴 상속세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속세는 오히려 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뭐 10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서 상속세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당장 상속을 받는 건 취득이지만 언젠가는 또 이 부동산이 양도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금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플랜을 짤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절세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국세청에서 반드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만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세금과 좀 다르게, 특히나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국세청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자리에서 스스로 이제 과세 미달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무조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정확하진 않는데 한 15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무조사라는 게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이나 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조사로서 너무 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신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재산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서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하고 세액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이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조사가 됐든 거기서 이제 세금이 나온다면 그때 부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붙게 돼요. 신고를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2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기간 내에 신고도 하시고 납부까지 하시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억이 안 되거나 이제 재산이 얼마 안 되시면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면은 신고를 안 하시더라도 뭐 불이익은 없는데, 한번 고려해 보실 게, 이 상속을 받고 나중에 양도까지 꼭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3억짜리 토지를 나중에 이제 5억이나 6억에 팔면은 그 양도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상속세가 뭐 안 나오거나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나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가액을 높여서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속세가 없더라도 나중에 양도세까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재산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양도까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과거에 대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과거 이제 10년치 계좌 금융 거래 내역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상속되기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됐다면은 이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증여한 부분을 상속 재산과 합쳐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신고했던 상속세보다 더 재산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증여세 부담이나 이제 상속세까지 추가로 더 납부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한 60세 정도 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 알아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평균 한 90까지 산다면은 30년 정도 있는데 10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증여를 한다면은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세금을 납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상속 재산에 합해지지 않는 그 단위를 10년 단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60세 넘으시면은 좀 그런 것도 자신의 재산이나 그런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 증여를 고려를 하시면 좋고 아무래도 60세 이상이 되면서 재산이 계속 늘거나 소득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은퇴 시점 정도가 됐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여세가 전혀 없는 방법으로는 10년마다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 5천만 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산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30억에서 50억 정도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속세가 이런 식으로 상속세율 자체가 50%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낮은 세율 구간 10%나 20% 정도의 증여 세율 구간까지만 낼 수 있게 한 5억 정도 이내에 이제 증여를 해서 좀 낮은 증여세로 상속세를 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그 급매로 해서 현금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재산이 부동산에만 이렇게 몰두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이 되면은 그 연부연납 제도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나눠서 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4억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10년으로 나누더라도 단순하게 해도 연 4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이 저축도 4천만 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한 4천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게 어려워서 좀 바로 이제 급매로라도 빨리 이제 팔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 그 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 부동산이 팔게 되면은 그 금액이 상속 재산 가액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이 금액으로 상속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 양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관점에서 미리 좀 6개월 안에 빨리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은 이 돌아가신 분이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얼마짜리의 부동산을 남겨두셨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양도가 됐다면은 그 금액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남긴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7억 원에 팔았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은 7억 원을 상속을 받은 셈입니다. 7억 원짜리 상속을 받아서 7억 원에 판 거죠. 그래서 이 양도에 대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고 이제 평가된 7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이죠. 그 실제로 증여가 아니고 빌려온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꼭 남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이 차용 문제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 벌어놓은 그 자금은 적고 은행 대출은 또 막혀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이제 차용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대부분 취득을 하시는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실제 증여인데 차용인 것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차용증만 쓰면은 뭐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차용이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빌려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율도 설정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계좌 이체를 계속 이자 납입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 차용증이 이제 국세청에다가 제출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혹시 모르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를 벗은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무이자가 되는 그 금액 한정에서 좀 빌려서 원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가족 간에 차용을 하면은 법에서는 일정 이자율은 받아라 라고 정해놓은 게 4.6%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6%는 받아라고 정해놨는데, 실제 이자는 4.6%보다 더 낮게 가족이기 때문에 뭐 1%나 2%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4.6%와 이 적게 된 이자율과의 차익이 만큼 이제 증여로 보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1년 동안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4.6%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10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요 금액이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4.6%와 0% 그 차이가 이제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를 이제 차용을 해서 무이자로 이제 원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면은 이자에 대한 그런 소득 이슈가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꾸준하게 이제 상환하는 걸로 이제 증빙이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증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자가 전혀 지급이 안 됐다면은, 그럼 이게 진짜 증여인지 빌려온 건인지 그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용증과 더불어서 그 일부 얼마라도 그 원금이 꼬박꼬박 그 상환되는 거를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거는 차용이 아니고 빌린 거다 그렇게까지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뭐 정해진 양식이 없고요. 누가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그런 인적사항과, 그리고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빌려줬는지, 이자율은 얼만지, 그 다음에 뭐 매월 이자는 언제 갚을 건지, 그런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다면은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차용증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과연 이 차용증을 언제 작성을 했냐. 대부분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이제 실제 차용하는 날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서 그 날짜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뭐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용 증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뭐 굳이 공증까지 받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뭐 내용 증명이나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그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그 날짜가 남고, 그래서 너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원금 상환이 됐든 이자 상환이 됐든 그 차용증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을 남겨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방법은 그냥 뭐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죠. 근데 계좌이체 관련해서 뭐 유튜브에서 많이들 좀 세금폭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뭐 1억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이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내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이체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하여금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대비해서 좀 과도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런 계좌 이체 내역이 이제 증여로 해서 과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몇 년이 지나서 10년 안에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서 상속세 세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과거 10년치 금융 거래를 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그 몰랐던 그 계좌 이체 부분이 이때 드러나가지고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그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계좌 이체가 이제 세금이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계좌 이체만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또 간혹가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뭐 계좌 이체는 진짜로 증여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려온 돈일 수도 있고, 빌려온 돈이라면은
채용증이나 그런 걸 말씀드렸듯이 작성을 해 놓으시고, 증여라면은 제때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또 그 외적으로 아마 돈이 오가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뭐 생활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 대신에 본인이 결제를 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실 때 메모에다가 나중에라도 알 수 있게끔 그 좀 계좌 메모를 좀 해 놓으시면은 그때 돼서 이제 추가적인 증빙을 찾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나 뭐 그런 빌린 거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계좌 이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좀 미리 메모를 해 놓으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현금 입출금에 대한 문제가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근데 계좌 이체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 이체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 보고되는 건 없고요. 보고된다는 거는 그 실제로 ATM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 다발을 이제 인출하거나 입금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고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것도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법적인 자금, 불법 도박이나 어떤 마약이나 어떤 범죄에 그런 네, 현금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바로 은행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고액현금보고제도라고, 하루에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한다든지 입금을 하는 경우에 이제 FIU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FIU는 이 많은 보고된 거래를 분석을 해가지고 검찰이 됐든 관세청이 됐든 국세청이 됐든 그 해당 기관에 이제 통보를 해줘서 그쪽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서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세청에서 어떤 세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FIU에 거꾸로 요청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고된 정보가 있는지 좀 주세요 해서 그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과 계좌이체 1,000만 원을 좀 헷갈리시는데, 계좌이체는 뭐 금액 제한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좌이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계좌이체를 막 990만 원씩 끊어서 하시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근데 ATM기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어차피 출금이 안 돼가지고요. 6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보고될 일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 1,000만 원 이상 만약에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창고를 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요새는 좀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현실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이제 실제 현금으로 찾는다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저 미성년자나 저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한테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를 미리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이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까지 하고 납부까지 다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러면은 이 거액의 증여세는 또 누구 돈으로 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고 소득이 없는데 그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안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가 한 7,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 7,700만 원을 대신 내주면은 이것마저 다시 증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5억 추가로 대납해주는 증여세가 1억 2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총 한 6억 정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부모님 카드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슷한 지역에서 사용됐으면은 부모님이 쓴 걸로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세청에는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자산과 소비 그리고 소득을 이제 비교하는 시스템인데, 그건 나중에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부모님 카드를 쓴다는 거는 본인 명의의 지출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해 두시고요. 지금 당장 부모님 카드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진 않는데, 나중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출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PCI 시스템은 그 세무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재산 증가한 내역과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이
소득을 비교하는 건데요.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고 거기서 이제 지출을 할 거예요. 지출을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가처분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늘어난 부동산과 이 가처분 소득을 비교를 해서 더 많이 과도하게 부동산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갭을 이제 사업소득을 누락했다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든지 그 혐의점을 이제 찾아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액이 갭이 크면 클수록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우선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매출 누락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 누락 혐의 금액이 이제 산정이 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별도로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나와서 증여세 조사를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비정기 조사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면은 그런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사는 조사하기 전에 미리 다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뭐 진짜 막 들이 닥쳐가지고 막 집안을 뒤진다든지 뭐 그렇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장 조사 같은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 그냥 사업장 방문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제 커피 마시면서 브리핑도 하고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게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요. 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서에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이제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무 대리인이나 이제 통해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니까 너무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법령으로 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딱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이제 과세 관청과 이제 납세자 사이에서 이제 세무사가 껴서 이제 좀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세무사의 잘못이 당연히 잘못된 건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사도 모르게 차명 계좌를 쓴다든지 매출 누락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고 직원이나 가족들 계좌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차명 계좌가 위험한 게 이제 차명 계좌 이제 제보를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명 계좌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실제 이제 현금 매출 누락하는 부분은 당연히 세무 대리인 측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 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은 뭐 특별하게 뭐 세무 조사를 받아서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취득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은 그 돈이 이제 매도인한테 흘러갔을 거고 자금 출처 조사는 다시 그 돈을 거꾸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이 사람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부동산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실제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된 사례인데요. 어떤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신도시에 고가 부동산을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합니다. 이제 슈퍼카도 사고 이제 SNS에 막 자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는데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출처가 모르는 어떤 회사로부터 이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차명 계좌로 본인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아들 계좌로 이제 계속 돈을 받았던 거죠. 거래처로부터. 그 형성된 돈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일도 안 하는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또 고액의 돈을 아들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됐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법인에서 이제 법인세, 부가세, 그 다음에 또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그
그리고 이제 증여겠죠. 증여세까지 해서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의 모든 세목이 이제 과세가 되는 이런 식의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정도면은 거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PCI 시스템이라고 그 설명했듯이 그 혐의 금액 자체가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진짜로 증여가 받은 게 아니고 사업 매출을 누락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번 돈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서 최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게끔 그런 갭을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이제 파악한 재산보다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형성된 돈이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사업이나 뭐 증여받은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을 번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소명을 하시면 되고 최대한 뭐 인정하거나 좀 빠르게 인정을 해서 그 세금을 바로 납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또 세무사의 역량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무조건 뭐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세금이 줄거나 뭐 없어진다면은 당연히 세무사한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명백하고 뭐 답이 없는 건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날고 기는 세무사라고 해도 사실상 답이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무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법령이나 그런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논리를 세워서 어떻게 주장을 해서 최대한 이 과세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첫 번째로 증여 공제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증여세 없이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창업자금 특례라고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증여 받는 사람 나이가 18살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주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돈을 받아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이라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5억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이제 50억까지 이제 5억을 공제해줘서 현금으로 이제 5억까지 증여를 해주더라도 증여세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위에 업종에도 모든 업종에 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꼭 창업을 하셔야 되고 4년 안에 이 증여받은 금액을 또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내가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해서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주의하실 점이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이 창업자금으로 증여의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 같은 경우는 20년 뒤에 돌아가시더라도 30년 뒤에 돌아가시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이 상속 재산에 합해진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점도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은 단순하게 이제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업종 제한에서 좀 걸릴 수가 있어서 대부분 요새 많이 창업하시는데 이제 커피숍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커피숍은 이 창업자금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창업을 했는데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거를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해서 이게 적용 안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개인 사업자를 똑같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실제로 새로 창업을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서 그렇게 꼼수 부려도 어차피 특례가 적용이 안 되니까 새로 창업하실 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렵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나 살면서 또 세금과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차라리 내가 좀더 공부하고 좀더 알아서 세금이랑 친해지면은 오히려 또 그만큼 절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책도 썼고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좀 세금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